북한에 몰래 침투해서 기밀을 빼내오고 주요 시설을 폭파하는 북파 공작원. 우선 20, 30대 건장한 청년들이겠거니 생각들죠. 그런데 10살 안팎의 소년 공작원들도 많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전사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보상도 막막합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67살 심한훈 씨는 59년 전인 1956년 8살의 나이로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완전 무장으로 산악구보를 하고 소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은 물론 극한의 생존 훈련까지 견뎌냈습니다. 막 이 살아서 꿈틀꿈 들고 그러니까 나 그냥 자지러서 안 먹는다고 그냥 막 버티고. 1951년 집을 나간 형 대식 씨를 애타게 찾던 이영식 씨는 10여 년 전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1952년 7월 15살이었던 형 대식 씨가 특수임무 수행 도중 숨졌다는 전사통지서입니다. 그 어린 나이를 왜 굴러 훈련시켜서 보내는 이유는 뭐야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원망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나이를 어쩌라고 거기를 보내느냐고. 1951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는 한마을 소년들이 무더기로 북파공작원으로 강제 징집된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다 입가서 붙잡히고 실종이 됐어. 그리고 살아온 사람이 5명인가 6명밖에 없고 다 실종돼 있다. 정부는 60년 넘도록 소년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숨겨오면서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소년 공작원들의 고통과 희생은 보상받을 길 없이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